오늘은 해파랑길 경주 구간 12코스 간포항에서 양포항을 걷습니다. 해파랑길의 12번째 코스로요, 경주 구간 경주 간포읍에서 포항시 남구 강기면을 잇는 길로요, 간포항에서 출발해 송대마을 등대와 오류고하라 해변 연동마을을 지나 양포항에 이르는 13.5km에 이르는 길입니다. 어촌마을 미항을 잇는 해안도로로 동해 경관과 마을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제빙 냉동 공장 앞을 지나는데요, 원양 어선에 실릴 어림을 대량으로 생산한 공장이었답니다. 좌측으로 좌향해가지고 방파제 슈퍼에서 우측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서남아 우거진 대 끝이라는 송대마을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등대가 아주 미니 등대입니다. 미니. 이것은요, 감은사지 3층 석탑을 형상화한 등대로 푸른 동해바를 지키는 등대와 수많은 갯바위와 잘 어우러진 경관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천연 어원과 같은 송대마을 갯바위에 일제시대 때에요 양어장을 만들려고 구축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입니다. 신등대 바로 앞에서 등대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오늘 생략하고 우측 해변으로 진행을 합니다. 척사는요, 약 350년 전 밀양 박씨가 개척한 마을로요, 해변의 백사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고 해서 장사라고도 불렀다 합니다. 돌문 사이로 또 길이 더 나 있습니다. 물이 좀 샀을 땐 못 들어오겠는데요. 이쪽으로 올라와 보니까요, 아주 절경입니다. 이쪽도 나의 로망, 나의 꿈, 캠핑카. 캠핑카들이 아주 줄지어서 있네요. 해변 끝까지 오셔가지고요, 좌측으로 오르는 계단길을 올라서면 되겠네요. 바로 나오셔가지고 또 우측으로 바로 진행을 합니다. 모국항 전경입니다. 31번 국도를 좀 따라서 또 진행을 합니다. 상당히 아주 이국적인. 길 건너로는요, 간포 댐이 지금 또 보이고 있습니다. 펜션인데 건물들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저 우측으로 멀리 또 진나이 시설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운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바다 식목일을 아십니까? 바다 식목일은 매년 5월 11일 기다립니다. 해파랑길을 걷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양포항까지 6.4km입니다. 이제 절반 걸어왔네요. 동해안로 31번 국도를 좀 걸어야 됩니다.
이거 블리뱅이에서요 우측으로 해가지고 해안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길이 국도길 상당히 위험하니까요. 국도보다는 해변길을 따라서 오는 것도 아주 좋네요. 앞에는요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은 좌측길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길이 있거든요. 하얀지 이깜빡이 붙어있는 데서요 갈림길에서 바로 우측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운 해변은 아주 한적합니다. 3.9km 남았습니다. 범위만도 해안 둘레길이라고 같이 갑니다 이제. 약간의 30분 국도를 또 다시 걸어야 됩니다. 위험하니까요. 항상 조심 조심하셔야 됩니다. 좌측으로 멋진 펜션들이 자주있겠네요. 참 이러면서 아주 편히 한 번씩 쉬어가야 되는데. 한데 손재림 문화유산 전시관 앞도 지나고 있는데 안타깝네요. 개원 항이 지금 맞아주고 있습니다. 해파랑길 개원이 쉼터입니다. 해파랑길 가르실 때는요 항상 이렇게 주황색 진행길 표시를 잘 보셔야지 무턱대고 막 가시러 버리면 알바 많이 합니다. 해당화가 고생 많다 욕 본다 하고 반겨주네. 구령포 18km를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5,000 10km 들어왔습니다. 어우 이제 상당히 경사가 많이 졌네요. 어우 이쪽 조금 상당히 어수선하네요. 이곳에도 무슨 공사를 진행 중인가 봅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곳으로 해서 좌측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변길에 상당히 걷기가 힘드네요. 또 좌측으로 진행을 합니다.